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사찰 성광사에서 지역의 학생들을 위한 희망 나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습니다. 현장에 황병향 기자가 다녀왔습니다. 부산 선광사가 주관하는 장학기금 전달식이 지난 1일 부산 선광사 특설 무대에서 열렸습니다. 본 행사에서는 부산 대덕여자고등학교 학생 24명을 대상으로 부산 선광사 성문스님으로부터 장학기금이 전달되었습니다. 본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희망을 전달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가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. 복지TV 뉴스 홍병영입니다.